여자 8등 아이랜더 니키. 아, 니키.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오늘 무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다음 미션에서는 이 배웠던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무대를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들어와도 데뷔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탈락 아니니까. 생존이 확정된 9등 아이랜더를 발표합니다. 와, 진짜 떨리겠다. 진짜 무섭다. 9등 아이랜더의 점수입니다. 연습 과정을 보니까 항상 밝더라고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고.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뭐라도 하나 더 던져주세요. 약간 이런 눈망울로 쳐다보더라고요. 태도 중요하죠. 네. 생존자 9등 아이랜더. 누가 될지를 모르겠어. 한빈. 한빈. DNA가 살았다. 아, 전에는 12등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9등 받았을 때 놀랐고 다음 테스트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한 명을. 와, 진짜.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반민이 형 진짜. 와, 잠깐. 이거. 와, 이거 진짜. 반민 잘했어. 잘했어.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두 명의 아이랜더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건우군하고 다니엘 군은 이제 마티 형하고 막내인데 그럼에도 이제 공통점이 좀 있어요. 두 분이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성장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장이 멈췄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쓴소리예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노래 못하고 춤 못추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역할 제대로 못해서 무대에 그 자리를 그냥 날려먹는 거거든요. 왜 내가 안 보이다는 얘기를 들었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니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무대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 생각하고 올라간 건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11명의 생존자 대열에 합류할 마지막 생존자 지금 공개합니다. 두 명 중 마지막 생존자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합니다. 나 진짜 누가 될지 모르겠어. 10등으로 생존. 한 명은 11등으로 탈락입니다. 마지막 생존자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너무 차이, 진짜 차이. 10등을 기록해 마지막으로 생존한 아이랜더는 10등으로 생존. 한 명은 11등으로 탈락입니다. 10등을 기록해 마지막으로 생존한 아이랜더는 아 진짜 마지막 생존자 다니엘. 다니엘.
자동으로 11등 아일랜더 이건우는 탈락입니다. 제가 이번 무대에서 좀 많이 키를 좀 못 잡고 프로듀서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지 더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미션에서 더 성장한 다니엘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자 다니엘은 아일랜드로 이동하세요. 조심해. 아일랜드를 떠날 시간입니다. 탈락자 이건우는 퇴장하세요.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꼭 보답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멋있는 데뷔조를 결성했으면 좋겠고 고맙고 사랑해요. 두 번째 테스트를 공개합니다. 케미 테스트. 뮤직비디오 촬영? 네?
100% 글로벌 시청자의 투표로 탈락하며 탈락자는 글로벌 시청자 투표는 아일랜드 공식 투표 어플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배너 클릭 후 아일랜드 12명 중 2명의 지원자를 선택하세요. 이후 하단의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면 글로벌 투표 참여가 완료됩니다. 아일랜드 파트 2 글로벌 시청자 투표 중간 현황을 공개합니다. 11등 제이, 10등 니키, 9등 K, 8등 한빈, 7등 다니엘, 6등 양정원, 5등 제이크, 4등 타키, 3등 박성훈, 2등 이희승, 1등 김선우. 글로벌 시청자 투표는 8월 29일 24시 자정에 마감됩니다.